네, 선생님 이제 이렇게 서서 계시는데요. 네. 왜 의자를 치웠냐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김영만 선생님 모셨는데 노래를 안 들어보고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느냐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선생님 특별히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꼭온 이유는 네. 노래하고 싶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왔습니다. 맞아요. 네. 그 오늘 어떤 노래로 첫 번째 그러니까 들려주시겠어요? 네. 좀 뽕짝을 할것 같으면 네. 말하자면 트로트 할것 같으면 좀 따분할 것 같아서 그렇죠. 좀 빠른 걸로 빠른 노래로 가겠습니다. 회전의자에 여러분께 앉혀드리겠습니다. 청해보겠습니다. 빙글 도는 의자 회전 의자에 인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인데 사람 없어 비워둔 의자는 없더라 사람도 젊음도 내 마음까지도 가는 길이 흠하다고 밟아버렸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출세를 하라 돌아가는 의자에 회전 의자에 과장이 따로 있나 앉으면 과장인데 올 때마다 앉을 자리는 비어있더라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보자고 밟아버린 젊음을 즐겨보자고 억울해서 출세했다 출세를 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계절 혹은 조금 좀 틀립니다. 하지만 지금 뭐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해졌다고 해서 그렇게 느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청춘의 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봄이요 봄은 꿈나라 언제나 즐거운 노래를 부릅시다 진달래가 생꼬드는 봄봄 청춘은 싱글벙글 윙크하는 봄봄 봄봄봄봄 가슴은 두근두근 청춘의 꿈 산들산들 봄바람이 춤을 추는 봄봄 시냇가에 버들피는 뷔베레베레베레베 라라랄라 라라랄라 라라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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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는
향기요 봄은 새나라 언제나 명랑한 노래를 부릅시다 개나리가 빵꾸듣는 봄봄 청춘은 소근소근 속삭이는 봄봄 봄봄봄봄 종달새 지지배배 희망의 봄 산들산들 봄바람이 춤을 추는 봄봄 시냇가에 보들피는 듯 비레비레비레비 라라란라 라라란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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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이 신난다. 아유 좋습니다. 아 지금 장 코로나 19 때문에 위축돼서 탁 근데 아주 새로운 기가 이건 필요 없어요 선생님. 이제 필요 없고. 거기다 놓고요. 네네. 네. 아주 새로운 기가 사는 것 같아요. 아 저도 좀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좀 종종 나오셔서 좀 들려주세요. 글쎄. 네. 그 좀 매일 나올까요 그럼? 네 그렇죠. 예예예. 예, 예. 매일 나왔으면 저도 좋죠. 예. 자 오늘 근데 선생님 노래를 부르시는 동안 산들산들 봄바람이 춤을 추는 부분에 아주 양 박성혜 선생님 수완은 그렇게 신나게 할 수가 없어. 제가 노래하면서 네. 슬금슬금 보니까 네. 예술이에요. 그게 예술이 아니라 네. 아주 그냥 음악이에요. 음악이에요. 손으로 전부 음악까지 네, 하시더라고 네. 이렇게 네.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손으로. 네. 네. 아니, 선생님 아주 아까 그 이상섭님인가 그분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을 잘 지키셔서 아주 이제 정말 가요계 인간 문화재이십니다.